안녕하세요. 행사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씻고 나가기 바빠가지고 어제 우유에 재워놓은 푸토를 먹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 오래 재우면 빵이 약간 좀 건조해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괜찮네? 우선은 식빵 좀 두께감 있게 썰어놨고요. 빵 무게를 잽니다. 식빵 무게의 반만큼 우유를 준비해줍니다. 설탕은 빵 무게의 4분의 1 정도, 소금도 살짝. 이건 바닐라 에센스인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냄새 너무 좋아. 이제 잘 풀어줍니다. 빵을 적셔줍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재워줄게요. 그죠? 오밤중에 또 푸토 먹어줘야 오늘 하루 좀 살만했다. 아주 그냥 쪽 빨아 먹었네. 구워보겠습니다. 물을 올리고 버터를 녹여줍니다. 빵을 올려주고 타지 않게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불을 끄고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5분 구워줄게요. 5분 돌아가는 동안 밤이니까 디카페인 라떼 하나 타겠습니다. 푸토 슈가 파우더, 메이플 시럽도 버터 하나 올려주고 마무리. 오, 미쳤다. 아니야, 먼저 라떼로. 아, 맛있어. 진짜 미쳤어. 어머. 와, 미쳤네? 와, 어떡해. 너무 맛있다. 이 레시피 알려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 1일 1푸토 각이에요. 와우. 와, 제가 이거 차려야 돼. 나 바닐라 아이스크림 왜 없니? 지금 올림 땅인데. 오늘 진짜 피곤했거든요? 피곤이 싹 사라졌어. 이게 단 것의 힘인가? 하나 더! 야, 네, 시작! 던지네요, 그냥
나도 일로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얼굴이 되게 크진 않다. 그게 오오 오, 너무 귀여워. 사장님 그러면 언니 두 단? 난 한 단. 여섯 단만 주시겠어요? 예. 걸핀 애들로 귀여워. 네 보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뻐. 예. 오 언니 미쳤다. 아 좋으네요. 성공적인 쇼핑이었습니다. 진짜 오늘 빼먹은 흔적들이 꽃으로 치유가 됐어. 근데 나는 사실 꽃이 사는 행위보다 다듬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때 진짜 못 때리게 되거든. 못 때리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 약간 병처럼 그런데 뭔가 항상 계속 생각을 안 하면 꽃 다듬을 때는 네. 그냥 밤 생각이 없어. 멍한 시간이 좀 필요해. 좋은 시간이네. 그러면 꽃 좀 많이 다듬어야겠다. 쉼을 줘야 돼. 아니 근데 지금이 너무 좋다. 날씨도 날씨도 완벽해. 날씨 딱이네. 진짜 지금 아니 테라스 나가서 술 먹는 거보다 지금 이거 잠깐 한 시간 마시려고 했던 게 훨씬 좋다. 엄청 힐링됐어. 다행이다. 아, 또 괜히 언니 작업하는데 내가 아니야 지금 엄청 힐링됐어. 오늘은 오리 가슴살로 메밀국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모 남반소바. 뭐 이름은 거창한데 조리하는 과정은 쉽더라고요. 일단은 오리고기에서 수분을 쭉 날려줍니다. 불순물 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줘요. 우리 가슴살은 컬리에서 샀는데 뭐 쿠파이가 있더라고요. 껍질에 칼집을 해줍니다. 소금을 뿌려주고요.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대파는 흰 부분만 쓰는데요. 칼집을 물 1리터에 다시마를 넣고 대여섯 시간 우려놓은 거예요. 넣어주고 쯔유를 30ml, 생강맛 미림 50ml, 간장 30ml, 코이다시도 살짝 10분 끓여줍니다. 우리 기름이 충분히 나와야 돼서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기름을 끼얹어주면서 레스팅. 레스팅 해줍니다. 파를 넣어줍니다. 소바 5분 안달랑게 불 끄고 찬물에 헹궈줄게요. 레스팅 해놓은 우리 너무 맛있다. 어머. 그릇 준비해주고 우리 기름을 살짝 써주고요. 소바 통어주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조금 부실하지만 파고명 파가 좀 많아야 되는데 오늘의 패착 파가 너무 조금이다. 시치미가 있으면 좋은데 시치미가 없으니까 그런대로 오리고기 메밀국수 완성. 먹겠습니다. 와.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다이어트식 아니에요? 메밀도 살 안 쪄. 오리고기도 살 안 쪄. 파도 살 안 쪄. 매실초 하이볼 하나 따왔습니다. 와.
좋겠다. 내일 새로 들어가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가 있거든요. 근데 녹화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아침에 운동 못하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찝찝하고 그래가지고 웨이트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기상하자마자 공복으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밤 10시에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눈 하고 들어서 씻고 딱 자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굿. 헤트밴싱 바로 훈시 있겠어요? 정신력이 조금 나약한데요. 부대부대 수고를 하시면 돼요. 시작. 굿, 잘하셨습니다. 내리세요. 네, 한 번 네. 오케이, 굿. 8개 1번 마지막 들어서 홀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가볍게 일단 베어 컬러만 바르고 이제 혈색이 좀 살아나죠. 자, 그럼 녹화 잘하고 오겠슘. 안녕하세요. 그때 인사 못 드려가지고 제 좋아하는 디저트 잘 샀어. 오, 맛있어. 네, 아니, 맛있어요. 단거 너무 땡겼는데. 너무 예뻐. 밑에 카라멜 바나도 위스키하고. 어머, 와, 미친. 너무 감사해요. 어머, 웬일이야. 진짜 대박. 저 죄송한데요. 왜 자연스럽게 제 걸 자연스럽게. 아유, 아니.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묶으니까 편하다, 녹화하기는. 와, 해설이. 와, 나 진짜 리모컨도 갖고. 지금 여기 잔여 제곱 보시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리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수량 저희가 그냥 많이 잡긴 했거든요. 조개 좀 줄까? 응? 어? 맞아요. 아, 너무 놀랐어. 나 지금 너무 근데 지금 약간 어때? 유니크하게 붙여봤어. 귀여워. 오, 예쁜데? 너무 예쁘다. 오케이, 오케이. 우린 끝난 거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나물 파스타를 해볼 건데요. 참나물을 지금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물에 좀 담가놨어요. 그동안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마늘, 엔초비가 필요한데, 응? 헐. 헐. 멍멍멍. 어떡해. 이런? 으흐이. 아이. 오빠! 오빠 어디야? 오빠! 내가 지금 스카프 갖다 줄 테니까 나 엔초비 좀 빌려주면 안 돼? 엔초비 있어? 엔초비 있어. 있어? 아, 잘 됐다. 아니, 나 배민에서 시키려고 했는데 배민에 엔초비가 없네. 없지. 나 지금 가져와도 돼? 그럼 문 앞에 놔둬줄 수 있어, 엔초비?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그 걸어놓고 갈게요. 서로 저거 쿠팡해요. 알았어. 지금 갈게. 문자 할게. 네. 다행히 우리 동네 요정님네 집에 엔초비가 있어가지고 호다닥 갖고 오겠습니다. 오, 예스. 아하, 재영 오빠 감사합니다. 요정 재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인 재료 참나물 식초에 한 3, 4분 담가놓고 여러 번 물을 헹궈줬어요. 이 부분이 허브처럼 향이 좋아가지고 파리는 먹기 좋게끔만
안초비를 이 정도. 그러면 준비 끝. 소금을 짭짤하게 면수로 간을 해야 되니까 7분 삶아줄게. 면 삶는 동안 여기 올리브를 두르고 마늘. 마늘에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나오면 참마늘. 면수도. 아, 엔초비 안 넣었어. 엔초비. 엔초비랑 소금도. 분량을 조금. 후추. 완성. 이거는 하니엔테라는 와인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인 고를 때 사기 좋아가지고 쟁여놓는 와인입니다. 워낙 유명한 와인이어서. 맛있어요. 누구랑 마셔도 다들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쉬운 와인? 와, 참나물 향이 끝내줘요. 날씨도 좋고 딱이다. 분명 면을 먹지만 죄책감이 안 드는 느낌? 안녕하십니까. 하나뿐인 제 딸 강유지 양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약해놓은 케이크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짠! 휴지 케이크 너무 성공했습니다. 오! 의자! 12시!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효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의지야. 생일 축하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아, 너무 아파. 생일 축하해. 지금 작업실 왔습니다. 집에 들르면 나오기 싫어질 것 같았고 끝나자마자 작업실로 바로 왔어요. 아주 칭찬해. 지금 밤 11시 반이거든요. 딱 3시까지만 하고 들어가야겠어요. 호텔의 립밤 아시죠? 아니 모르시려나. 이건 베리 색상입니다. 워 베리. 혈색 주기 딱 좋아요. 제가 이 립밤을 만든 이유가 무지성으로 바르기 위함이에요. 거울도 필요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바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혈색이 돕니다. 요물. 오는 길에 밥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왔다. 샤샤샤샤. 밥이 왔습니다. 회 시켰어요. 숙성회. 컴퓨터 앞에서 먹기 좋으라고. 사케 딱 한 잔만 하면서. 어때요? 잘 시켰죠? 잘 먹겠습니다. 됐다. 이 잔에다가. 이 잔 너무 귀엽죠? 혼자 마실 때 즐겨 쓰는 잔입니다. 짜자자자자. 먹어볼게. 식전주. 너무 맛있어. 좋다. 어머, 여기 뭐니?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숙성 너무 잘하시네. 향신 어떻게 이렇게 다 맛있어? 밑에 광어가 있네? 기름 짱이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광어 미쳤네? 와, 인생 광어인데 지금?
끝났네. 와. 맛있네요.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유난히도 많은 별들이 우릴 비추던 밤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조용한 밤하늘 바라보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궁금해지곤 해 세상의 모든 말들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어 어떤 말로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변화시킨 한 사람